CBSN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광장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 복용한 분이 다시 찾는 기적의 이용 칼슘 활성제 SAS 칼슘 마라셀과 메가백이 후원합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뉴욕 기독교 방송 CBSN이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 제작한 공중파 선교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CBSN 광장 먼저 한 주간의 기독교 교계 뉴스와 이민사회 뉴스를 종합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CBSN 종합뉴스부터 보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문을 연 지 두 달 만에 다시 문을 닫습니다. 11월 18일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과 리처드 카란자 시 교육감은 시청 블루룸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뉴욕시 코로나19 확산이 악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추후 발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공립교 건물들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건물들이 문을 닫게 되면 대면 수업은 중단되며 모든 학생들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공립교 임시 폐쇄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최소 추수감사절 주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빨리 공립교 문을 열 수 있다면 오는 30일에 대면 수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뉴욕시 코로나19 감염률은 2.75%였지만 일주일 평균 감염률이 3%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줄곧 일주일 평균 감염률 3%를 공립교 셧다운의 기준점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7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1,2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앞서 진행된 앤드류 꼬모 뉴욕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뉴욕시의 1일 코로나19 감염률이 3%에 도달할 경우 뉴욕시 전체를 주황 오렌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10월 초 급증지역 록다운 계획에 따라 추가 제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주황 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수용 33% 또는 25명 이하의 실내 예배를 제한하고 10명 이상의 실내외 집회가 제한됩니다. 또한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고 체육관이나 수영장 등 코로나19 고위험 비필수 업종이 폐쇄됩니다. 식당은 테이블당 최대 4명의 실외 영업과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주지사는 또 이번 추수감사절에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모임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뉴욕 주민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라 커렌 나소 카운티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공립교 폐쇄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학교 폐쇄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나소 카운티는 대면 수업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더나 사이에 이어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가 95%에 달한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백신이 몇 주 내 연방당국의 승인을 받아 빠르면 12월 말 이전에 공급될 수 있다고 엘릭스 에이자 연방보건부 장관이 이날 밝혔습니다. 18일 화이자는 바이오엔테크와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예방 효과는 연령과 인종, 민족적 분포 지도상 일관성을 보였다며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도 예방 효과가 94%를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오는 20일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모더나에 이어 화이자의 백신 예방률도 95%에 달하는 것으로 잇따라 나오면서 광범위한 백신 보급이 조만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에이자 보건장관은 이 백신들이 몇 주 안에 FDA의 승인을 받고 배포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나왔습니다. 검사자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고 감염 여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는 지난 17일 제약기업 루시라 헬스에 일회용 자가진단 테스트 기구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분자진단법을 적용한 이 테스트는 검사자 스스로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휴대용 장치에 연결하면 30분 이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14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인이 검체를 채취해야 합니다.
루시라 헬스는 이 기구의 가격이 50불 미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더라도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4회기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가 섬기는 교협 하나되는 교회를 표어로 내걸고 지난 1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열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에서 회장에 취임한 뉴저지 순복음교회 이종환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헤쳐나가며 교회를 섬기는 교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종환 목사는 매년 이어져 오던 뉴저지 교협의 대표 사업들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됐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기에는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가겠다며 목사회, 장로연합회 등 뉴저지 교계와 협력하는 한 해가 되는 뉴저지 교협을 이끌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협 이사장으로 취임한 뉴저지 순복음교회 이춘섭 장로는 교협 사업을 위해 소속 교회들의 연합을 도모하며 교협을 돕는 데 이사회가 온 힘을 다하겠다는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방문차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직전회장 장동신 목사는 지난 회기 동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교회들의 도움에 손길을 줄 수 있도록 교협을 지원해준 교회와 단체들의 감사의 영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종환 신임 회장은 한 해 동안 교협을 위해 애쓴 장동신 직전 회장을 대리한 백광수 직전 평신도 부회장의 공로패를 수여한 뒤 교협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는 11월 16일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제49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미래 비전교회 담임 김준하 목사, 신임 부회장에는 퀸즈 성령강림교회 담임 마바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임원 선거에서 회장 후보 김준하 목사는 단독으로 입후보했고 회원들의 추대로 투표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신임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부회장 선거는 기호 1번 이재덕 목사와 기호 2번 마바울 목사가 경선으로 투표해 1차 투표는 107명이 참가해 각각 53표 동률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2차 투표까지 가서 마바울 목사가 56표, 이재덕 목사가 48표를 획득해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마바울 목사가 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신임 회장 김준하 목사는 당선 소감을 통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추대해 뽑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신임 부회장 마바울 목사는 두 번씩이나 투표를 하기에 죄송하다. 앞으로 1년 동안 회장을 잘 보필해 목사 일을 잘 섬기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목사회 회장을 내려놓는 이준성 목사는 인사를 통해 지난 1년 부족한 점은 다 잊어버리고 잘한 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주 기독교 미디어 그룹 CJ는 지난 11일 제97기 스마트폰 무료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사 문석진 목사는 나만 모르는 카톡 활용법, 유용한 스마트폰 꿀팁의 주제로 90분간 강의했습니다. 제98기 강좌는 오는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 CBS의 뉴욕 기독교 방송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718-414-484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한 주간의 기독교 교계 뉴스와 이민사회의 뉴스를 종합정리해서 보내드리는 CBSN 종합뉴스 청취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가 협찬했습니다. 오는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네, 11월 26일이 추수감사절이고요. 내셔널 할러데이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내셔널 할러데이 중에 큰 명절입니다. 교회는 11월 22일 주일과 11월 29일 주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찬양은요, 감사의 주제로 선곡을 했고요.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셔서 가을에 추수하게 하시는 그런 추수 감사.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오늘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상하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찬양으로 골랐습니다. 찬양 들을 때마다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최명자 3호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소리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오게 하시면서부터 더 크게 얘기하면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사업이나 직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감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소리엘의 하나님의 은혜 함께 듣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삶을 내어 살
네, 여러분께서는 뉴욕 기독교 방송 CBSN이 공중파 선교 방송으로 특별 제작한 CBSN 광장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원래 CBSN 광장은요, 뉴욕 기독교 방송 CBSN이 프로그램이었는데 K라디오 AM1660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서 특별 제작한 네, 타켓이 네, 목표가 우리 크리스찬들도 있겠지만은 크리스찬이 아닌 네, 난 크리스찬, 네, 비기독교인 또 무교인 네, 여러분들과 함께 듣는 네,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내 주먹이 최고야 네, 나만 믿고 살았던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나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컨택 포인트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K라디오 AM1660에서 저희가 리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련 문의는요 뉴욕 기독교 방송 전화 718-414-4848번 4848 718-414-4848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추수감사절 찬송 중앙성가 14곡에 있는 합창입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넓은들의 익은 곡식, 황희구 편곡 넓은들의 익은 곡식 안산시립 합창단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대부분의 찬양이 이제 4분의 4박자 곡인데 이 곡은 8분의 6박자. 네, 그래서 이렇게 덩실덩실 이제 춤을 추면서 부를 수 있는 네, 흠겹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 제가 좋아합니다. 전에 언급한 것처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이제 추수하는 그런 넓은 들의 이제 익은 곡식이 황금 물결처럼 이렇게 뒤치면서 태양빛이 받은 그런 향기를 진동한다. 아주 가사도 시적이고요. 아, 그리고 성경적이죠.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이제
지적하면서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옵소서. 네, 이런 가사들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덩실덩실 춤추면서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뉴저지 한인 목사회 제11회기 회장 이철 목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이철 목사님은 뉴저지 은혜제일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제29회기 뉴저지 교육회장과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미주성결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철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1월 17일 날 뉴저지에서 제11회기 회장 취임식을 열시고 이제 시무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장에 당선된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 뉴저지 한인 목사회는 제11회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젊고 활동적인 분이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주변에서 지난 10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1년 동안 대내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그런 우리 목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네. 제가 교육회장을 맡았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다리 놓는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주변의 권위가 있어서 네. 맡게 되었고요. 네. 이 목사회 회장은 섬기는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짐이 너무 무겁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나 저와 임시행 위원들이 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 목사회가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회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그 뉴욕 교회 협의회도 그렇고 지난 뉴저지 교회 협의회 다 코로나를 맞아서 전혀 사업을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적으로 또 나누는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했던 사례가 있는 거 보면 뉴저지 목사회도 소기에 어떤 보람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 11회 기표가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이렇게 정하셨는데 그 표와 관련한 내용과 함께 11회기 사업 방향을 어떻게 정하시고 계시는지요?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 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그리고 옆으로는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힘을 합해서 나아가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일어나서 이 시대를 선도하는 목사에 존경받는 목사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제 11회기 뉴저지 한인 목사회 표어를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이 일어나 함께 갑시다라는 이 표어는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옆에서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Rise, let's go together.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번 회기를 맡으면서 우리도 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자.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자. 네. 그런 의미로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면 잘 극복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더 이런 시기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상황은 어렵지만 기도와 협력과 관심, 참여와 후원이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11회기 사업 방향을 다른 어떤 큰 사업을 하기보다는 우리 목사회가 선배를 존중하고 또 후배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운 목사회 서로 힘을 얻고 힘을 주고 서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그런 목사회 또 서로 힘을 합해서 이 뉴저지 지역 교회들을 부흥시키는 목사회가 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와 또 우리 지역의 뉴저지 장로연합회가 있고 네. 또 저희 뉴저지 목사회가 있는데 이 세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일을 함으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힘을 써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타 지역에도 이렇게 서로 힘을 합하니까 참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하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사회에서는 가급적 우리 교회협의회와 겹칠 수 있는 사업은 하지 말자. 그리고 교회협의회 적극적으로 협조하자. 그런 의견들을 교환했고 그리고 장로연합회와도 서로 협력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일에 지금 서로 세 기관이 공감대를 이루고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기로 지금 그렇게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11회기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는 그 말 그대로 교회가 모여서 어떤 그 협의하는 단체고 뉴저지 한인 목사회는 목사님들이 모이신 곳이고 이제 그 성격에 맞게끔 이제 사업을 네. 펼쳐 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교회 협의회는 행사 위주가 많이 될 것 같고, 네네. 또 교회들을 연합해서 사역을 해나가는데
교회 협의회 안에는 회원이 목사와 장로 대표자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회 협의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장로연합회도 목사연합회도 교회 협의회 사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리고 지금 교회 협의회와 장로연합회에서 저희 목사회를 향해서 지금 목사님들이 너무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네.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도 목사회 돕는 일을 좀 하고 싶다. 장로연합회에서도 이 목사회를 좀 돕고 싶다. 그런 그 말들을 제가 듣고 네.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는데, 이번에는 이 세 기관이 이렇게 서로 마음도 하나가 되고 네네. 또 사역을 하려고 그런 의견들을 나누어서 네네. 참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취임식 그때 총회 때인가요? 그 뭐 회장님이 교협회장과 또 장로연합 회장과 세 분이서 이렇게 기념 촬영을 순서주게 없었는데 그걸 하셨어요? 아, 네, 신문에 네. 제가 그 꽃다발을 준비해서 네. 그분들이 저희 신문에 대해 축하하러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함께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이 지역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네. 참 힘나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그런 네.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각 교회 성도님들이 볼 때 어떤 나누지는 분열이나 갈등 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화합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아, 역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참 존경스럽다.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네요. 네. 목사님, 목사회가 출범하면서 바로 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목회자를 돕기 위한 사랑 나눔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운동인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뉴저지 한인 목사회 제 11회기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첫 번째 사업이면서 이 회기에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으로 어려운 목회자 돕기 사랑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네.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어서 우리 뉴욕에 한인 목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목회자들, 그리고 목회 사역에 그 힘쓰다가 또 은퇴하신 목회자들, 그리고 특별히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쳐서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과 미자리교회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표시를 하는 그런 사랑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그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의 그 사정을 여러 번을 그렇게 들게 되었는데 네네. 그런 사정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과 물질을 나누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후원하는 일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뉴저지 한인 목사회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아, 네. 제가 생각하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런 그 후원의 마음이 있으시면 네. 체크를 보내실 때 Payable To를 저희 뉴저지 한인 목사의 약칭인 네. K-A-C-A-N-J. K-A-C-A-N-J.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혹시 P.O.Box로 보내시면 되는데, 네. P.O.Box 주소는 P.O.Box 584. 584? 네. 그리고 리치필드, 뉴저지. 네, 리치필드, 뉴저지.
코드는 07657이거든요. 네네, 네, 07657. 혹시 문의하실 분이 계시면 네네. 저희 목사님의 총무님이 김수동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전화번호는 201-919-2865. 네, 201919-2865. 그렇게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에 함께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어떤 사랑 나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펀드를 모아서 목사회가 뭐 재정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십시일반 모아서 언제까지 모아서 언제 전달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1차로는 금년 말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 2020년 12월 30일까지. 네, 그래서 1차 모금을 이때 하고, 또 혹시 우리가 더 후원을 해야 할 상황이나 또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내년도에 또 2차 모금을 할수 있겠는데, 네네. 현재 1차 대비는 금년 말까지 우리가 모금을 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신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첫 번째 사업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열심히 발로 뛰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면 좀 많이 후원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 그 다른 이제 1년간의 사업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게 있으시면 좀더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지금 사역을 하면서 이번 금년 말에 이 지역의 한인 밀집 지역에 있는 그런 관공서를 방문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행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할 때, 우리 뉴저지 교회 협의에서도 우리도 동참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뉴저지 교협과 저희가 공동으로 네네. 말에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겨울 동안에는 조금 활동이 어려운데, 내년 3월부터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이 지역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목사회에 많이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우리 목사회가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외 피크닉과 함께 네. 축구대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축구 대회. 네, 우리 이 지역에 우리 그 축구단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네. 그런데 목사회 소속이면서도 목사회는 많이 이렇게 활동하지 못해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함께 사역하도록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고, 네.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없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이 지역에 차세대들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차세대 목회자들은 거의 지금까지 소외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차세대들 목회자들을 모시고 함께 간담회도 하고 또 사역을 함께 나누고 또 위로하고 그러는 시간을 하고, 네네. 그리고 여성 목회자들도 이 지역에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모임을 갖고 또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간담회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금년도 이번 회기에는 여기 지역에 오계주 체육대회가 있는데, 목사의 오계주 체육대회가 있는데, 오계주 체육대회 주관이 이번에 뉴저지 지역으로 되어 오,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목사회에서 오계주 목회자 체육대회 주관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쓰려고 그러고, 네네. 그것이 보통 5월 달에 하는데, 그렇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면서 5월이나 6월경, 네. 그때쯤이면 많이 좋아지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네네.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은퇴 목사 위로회를 전에는 11월이나 12월쯤 했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더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번 하지 아니하고 내년도 어버이 주일 전후해서 이런 팀 클럽 위로회를 하도록
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그 미주 그 성결교회 총회장을 2011년에 역임하시고 또 미주 성결대학교 총장을 또 지내셨어요. 그 성결교단의 지도자시고 어른이신데 사실 성결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좀 알고 싶고요. 간단하게 그 현황에 대해서 교세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미국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우리 성결교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 성결교단은 1907년에 이 복음을 한국 땅에 전파해가지고 계속 성장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3대 교단으로 그렇게 부흥이 되었는데 네. 그런 교회가 커지게 될 때 그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 출신 교역자와 교인들이 미주 땅에 유학을 오거나 혹은 이민으로 와가지고 미국의 성결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는데요. 네. 1970년부터 한인성결교회가 설립이 되어서 1973년에 1월 달에 교단이 정식으로 창립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교단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죠. 오, 꽤 됐네요. 그래서 현재는 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이 남미의 13개 지방에 노예가 있고 그리고 교회 수는 250여 교회가 현재 있어요. 네. 그리고 군목과 선교사들이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 한인 교단 중에 군목 그런 그 배서인이 있는 교단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교단은 군목 배서인이 있어서 저희 교단 내에서 군목을 그렇게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미군 그 군목이 되어서 사역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교단 신학교는 서부에 미성대학교가 있고 이 동부에는 미주성결 신학대학교가 있고 중부에 있는 미주성결신학대학교는 우리 목회자 양성, 주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교 위치는 어디에 있죠? 네, 여기 뉴저지 리즈필드에 한인들 많이 있는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목사님 뉴저지 은혜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우시죠? 교회 현황과 함께 간단하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은 뭐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저희 교회도 그 대면 예배 출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 예. 그래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컨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면서 네.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지나고 교회를 더 사랑하도록 신앙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미처 말씀하지 못한 사항이나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과 함께 우리 뉴욕 동포들과 뉴욕 뉴저지 성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개교의 목회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해서 교단 발전을 위해서 또 총회장으로 교단 신학교인 미주성결대학교 총장으로 그렇게 교단을 그동안에 섬겼고 또 이 연합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네, 뉴저지 교역 회장도 했고 네네. 지금은 뉴저지 목사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문 목사님께서도 지난 이 한 11년 동안 오로지 복음을 지키고 천국 확장에 앞장서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꿋꿋이 견디면서
이 미주 지역에 이렇게 앞서가는 대표 언론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인터넷은 물론 신문, 방송 이런 사역의 범위를 넓혀서 이민 사회를 하나로 묶고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문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뉴저지 한인 목사회 제11회기 회장 이철 목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BSN 안내.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 필그림 선교교회가 오프라인 미디어 사역과 온라인 미니스트리를 전담할 전문 교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철치에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겸비한 열린 마음의 소명감을 가지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은 신학대학 졸업자로 미디어, 온라인 사역의 경험이 있고 미디어 사역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는 분, 그리고 미국 내 합법적으로 사역 가능한 자입니다. 사역 내용은 교회 예배의 방송, 미디어 지원 및 감독, 예배 시 필요한 영상 및 교회 행사 관련된 영상 제작 편집, 미디어 팀 운영 및 훈련, 그리고 온라인 미니스트리 기초 기반을 세우고 가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역 및 지원입니다. 지원 서류는 이력서 및 신학교 졸업장, 자기소개서, 미디어 온라인 사역 자료 또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지원 동기 에세이입니다. 제출은 이메일 hr@njpmc.org이며 문의는 필그림 선교교회 전화 201-461-1225, 201-461-122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애플톤 한인장로교회에서 믿음으로 섬겨주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자체 성전과 사택을 부채 없이 보유하고 있는 27년 된 교회입니다. 자격요건은 미국 PCA나 예장측 교단에서 목사 연수를 받고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는 분으로 이민 목회에 비전과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로 이중 언어 가능자입니다. 구비 서류는 이력서, 신앙 간증서와 목회 비전, 추천인 두 명에 대한 정보,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와 목사 안수 증명서 사본, 설교 파일 또는 링크 두 편입니다. 접수 마감은 12월 15일까지이며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akpcwisconsin@gmail.com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가 제49회기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등록을 공고했습니다. 정기총회는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회장, 부회장 입후보 등록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접수는 부석이 박정우 목사가 하며 심사 및 발표는 11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거송입니다.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자격은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0년 이상 된 자, 뉴욕지구 거주 만 5년 이상 된 자, 목회 임원 및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입니다. 입후보자 정견 발표는 11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교협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10월 20일 화요일부터 11월 14일 토요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독뉴스가 종이신문 100호 발행 기념 정봉 박사 초청 청교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1월 17일과 24일 화요일 오후 8시에 열리는 미국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세미나는 온라인 화상 서비스 줌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11월 17일 1차 강의는 메이플라워호의 플리머스 정착과 개척이란 주제로 청교도들의 이주 목적과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24일 2차 강의는 미국 국민 정신의 형성과 기독교 발전이란 주제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부흥 사역과 제자 훈련에 관한 내용으로 계속됩니다. 강사 정봉 박사는 남아공 자유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예일대학교 PhD 리서치 스칼라이며 현재 예일대학교 에즈워드 센터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저서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유의지와 편역으로 이신칭의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시존이 주최하며 기독뉴스와 에드워즈 대학교가 공동 주관합니다. 또한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 뉴욕기독교방송 CBSN이 후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세미나에 참여하실 줌 아이디는 780-238-2596, 780-238-2596이며 패스코드는 9191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독뉴스 대표전화 718-414-484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 CBSN 안내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BSN 뉴욕 기독교 방송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실시간으로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생방송과 지난 방송은 웹사이트 cbsnnewyork.net과 CBSN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CBSN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상업광고 없이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만 운영됩니다. 이 거룩한 선교 방송에 동참하실 방송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동참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718-414-4848, 718-414-484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BSN 뉴욕 기독교 방송입니다. 네, CBSN 광장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요, 복용한 분이 다시 찾는 기적의 이용칼슘 활성제, SS칼슘, 마라셀과 메가백이 후원했습니다. K라디오 AM1660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그리고 뉴욕 기독교 방송 CBSN에서는 앱과 홈페이지 www.cbsnewyork.net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 재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의는 전화 718-414-4848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BSN 광장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행복한 추수감사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뵙겠고요.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바른 방송, 좋은 방송, K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